안녕하세요, 여러분. 키덜트 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펀딩을 통해서 구입하고 받은 제품입니다. 이게 아마 2020년 10월 27일인가 아마 받은 제품일 거예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북 스캐너. 이름은 뭐 CZUR인데 아무튼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델명은 샤인 울트라. 오늘 이거 이제 개봉기를 찍을 거예요. 개봉기를 찍은 다음에 집에 있는 종이책들 스캔을 해서 PDF로 보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두고 뭐 읽어야 될 책들만 종이책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중고서점에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은 제 주위에 지인들께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2020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건데 미루고 이러다가 사실은 촬영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동생이 촬영 장소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개봉기를 찍게 되었습니다. 요거 북스캐너 샤인 울트라 개봉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CZUR 뚜껑을 열고 CD랑 유저 매뉴얼이네요. 제가 사용하는 맥북도 16인치에는 CD롬이 없는데 자, 그리고 요게 북스캐너 본체네요. 그리고 풋 페달. 이게 책상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도 되는데 이 페달을 달면은 서서 발밑에 놓고 서서 그냥 푹푹 누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케이블, 핑거 컷부터 북 스캐닝 뭐 뜯어 봐야겠습니다. 이걸로 손에 해가지고 이게 가로 경계에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패드, 마우스 장패드 같은 그런 느낌이 뜯어 있나? 없네요. 그럼 상자를 좀 치우고 네, 마우스 장패드 같은 느낌의 패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좀 안으로 들어간 거 보니까 맞추는 것 같아요. 끝선을. 그리고 풋페달. 이 풋페달은 그러니까 USB A 타입이네요. 풋페달, 핑거 쿼츠 포 북 스캐닝. 아주 화려하죠. 일단 여기 보시면은 L이 있고, 이게 R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니구나. 이렇게구나. 엄지손가락에 꼽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꼽고 일단 엄지를 놓고 책 가로 경계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USB 케이블 좀 두껍긴 합니다. 이것도 USB B 타입이랑 반대쪽은 USB A 타입. 그리고 매뉴얼은 뜯어보겠습니다. CD롬은 저한테 필요 없지만 한글이나 이런 건 없고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딴 따라라란딴. 아, 이게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지고 그럼 이제 넣을 때는 이걸 눌러야 되나? 아닌데? 자동으로 누르나? 오! 아, 이거 좀 조심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릴 때도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캔이나 복사하는 데 필요한 이제 뭐 빛이 나가는 램프 같고 여기가 렌즈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얼은 어디 쓰는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풋페달, 이쪽에 이제 컴퓨터랑 연결하는 거. 풋페달은 USB A 타입. 그리고 여기가 이 컴퓨터랑 연결하는 데는 이제 USB B 2 A입니다. 이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이게 좀 여기가 이 부분이
뻑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인 줄 알았는데 일단 자동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패드를 가로로 펴고 여기 이렇게 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기다 놓고 페달 연결해서 풋페달로 복사 스캔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사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해보고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울트라 샤인 개봉을 해봤는데요. 상자 크기에 비해서 구성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울트라 샤인을 통해서 책을 스캔을 할 건데 요거는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덜트 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